그런 문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식목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나무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산림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 현신규 박사님은요, 전쟁 이후로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을 하셨습니다. 특히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리기다 네모나무와 빨리 자라는 테다 네모나무를 교배한 리키테다 네모나무를 개발했어요. 우리 땅에 적합한 나무 종자 연구에 앞장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렵네. 자,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나무 뭘까요? 쌤! 쌤! 자, 조수현 씨가 바로 정답을 불렀습니다. 리키테다. 어? 리키테다 네모나무. 리키테다 소나무? 어? 리키테다 소나무? 어? 소나무?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날 찍었어요. 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고 현신규 박사는요, 평생 나무를 연구하며 우리나라 산림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동대문구에 있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휴먼관에 가시면요, 현신규 박사의 자료를 비롯해서 경제발전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의 중요성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곳곳에서 산불 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예.